엉터리 한국사 역대 철인왕후역 영상입니다. 첫 번째 철인왕후역 KBS 1982년작 풍운 조남경 배우님. 여기선 큰 비중은 없었고요. 원자 잃고 슬픔에 빠진 모습만 있었습니다. 역사를 봐도 1858년 원자를 낳았으나 곧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철인왕후는 후사 없이 1878년 창경궁 양화당에서 승하합니다. 배우 조남경님 검색해보니 거의 정보 없었고요. 좀 더 확인해보니 세 편의 출연 영화 있었습니다. 임건택 감독의 안개마을 오염된 자식들, 변장호 감독의 불행한 여자의 행복, 활동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철인왕후역 MBC 1990년작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편 최유미 배우님. 여기선 첫날밤 양순이 잊지 못하는 남편 철종에게 소방 맞으면서도 이해해주는 착한 왕비로 나옵니다. 철종이 죽기도 전에 왕실 큰어른 조대비가 옥새 챙겨 나가려 하자 아직 전하 살아있는데 이럴 수 없다며 눈물로 막는 역할로 첫 번째 풍운보다 비중은 높아진 듯 합니다. 최유미님 검색해보니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요. 1985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로 활약하였습니다. 출연작 아주 많습니다. 한중록, 아스팔트 사나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 우리들의 천국,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시트콤 점프 등 많은 드라마 출연했습니다.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제목이 시원한 외모, 안방극장, 귀염둥이. 아, 진짜 귀엽네요. 다음은 세 번째 철인왕후역 KBS 2001년작 명성황후 유혜영 배우님. 저도 이 드라마 다는 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2000년대 작품이라 많이들 기억하실 듯 합니다. 여기선 왕비 아닌 데뷔부터 출연했고요. 대왕대비 신정왕후, 왕대비 효정왕후와 쪼로로 앉아서 맞장구 치는 정도의 비중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철인왕후가 병에 걸리자 병문안온 명성황후에게 선왕은 여색 가까이에 몸 버리고 정사 그르쳤다며 주상이 그런 잘못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에 흥선 대원군도 보입니다. 이때 시기가 고종이 보위에 오른 1860년대니까 왕실 어른과 혼사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유혜영님 검색해보니 드라마는 명성황후 무풍지대, 영화는 녹색지대 서울의 눈물 등 출연했고요. 1989년 무풍지대 주인공이었던 배우 나한일과 결혼했으나 8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했다, 다시 이혼, 두 번 결혼, 두 번 이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배우 나한일은 부동산 투기 사기로 감옥에 있었는데 첫사랑이었던 정은숙과 옥중 결혼 후로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TVN 방영되고 있는 퓨전 사극 드라마 철인왕후. 제목이 철인왕후입니다. 철인왕후역 신혜선 배우님. 요즘 잘나가는 배우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번 드라마 철인왕후 중국 험한 작가의 그 작품에 논란이 있는데 한국 작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선 배우님 여러 드라마 영화 출연했고요. 2013년도 학교로 데뷔해 작년에는 KBS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지금까지 철인왕후역 네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터리 한국사